자신의 피스도 이어서 T2, 리스크 프리, 요거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개념을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요게 USD,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미국의 갭 US, 뭐, 갭 코리아 말고 갭 USA쯤 되겠네. 그죠? 갭 USA에서 어떤,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미국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갭코리아는 표준은행의 한국 지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국 지점에서는 원화를 받아들이고 KRW, 자, 이런 미국에서는 USD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 각국 이론적으로는 198개의 다 이런 것이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다양한 USD와 KRW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개국까지는 필요 없고, 주요국 통화가 15개니까 15개국가의 통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들이 여기 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자 USD로는 미국의 뭐 오바마가 100불을 예금한 것이 있고, KRW로는 한국의 홍길동이 10만원을 예금한 것이 있고, 일본에는 누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고 해서 각기 다른 마니풀이, 이게 마니풀입니다. 마니풀이 구성이 되죠. 그죠? 서로 다른 통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런 상황에서 홍길동이 만약에 50만 원은 원화를, 100만 원의 예금 중에서 100만 원의 예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한국의 풀 중에서 100만 원만큼이 홍길동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50만 원은 원화를 가지고 50만 원 T2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자기 거에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차피 원래 통상의 은행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화폐로 조금 바꾸고 하면서 수수료가 다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어차피 이 돈은 다 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갭에 있는 풀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요렇게 소유자가 갭의 풀에 요것들 각각이 돈이라고 합시다. 한 칸 한 칸이 얼마 얼마씩의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 요만큼을 가지고 있던 원화,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풀에서 요만큼 가지고 있다가 홍길동이 요 두 개를 원화를 요렇게 안 가지고, 요것도 원화로 안 가지고, 그죠? 나머지 다른 나라 국적 통화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홍길동 요 두 개만큼을 포기를 했죠. 이 두 개를 포기를 하고 대신에 다른 두 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의 가치와 요 두 개의 가치는 바꾸는 시점의 외환시장 환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죠? 따라서 전체 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풀의 크기는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바뀌는 게 없고, 다만 소유권이 변동될 뿐입니다. 각 셀의 소유권이 바뀔 뿐이죠.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전산상으로서 데이터만 서로 바꿔주면 끝이죠.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T2. 구성하는 과정을 볼게요. T1에서 T2로 바꾸는 겁니다. T1에서 T2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홍길동이 50만원,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예를 들어서 T2로 바꾼다.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일 때 코드 동작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T1 중에서 T2로 바꾸고,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T1으로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죠. 그리고 T2, 홍길동 원래 T2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던 것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T2 리스트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현재는 갭 어카운트예요. T2 리스트 파일에 보시면 buy T2가 있고 sell T2가 있죠. 그죠? 여기서 요 하나하나씩 다 나눠서 15개를 15등분해서 15분의 1은 여기, 15분의 1은 여기, 여기 다 나눠서 분산해서 새로 소유주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풀 크기는 변함이 없이, 전체 풀 크기는 동일한 상황에서 각 셀의 소유주만 서로 해체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홍길동이 두 개를 소유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이 두 개의 소유권을 새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것도 누군가의 소유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돈의 소유가 홍길동에게 넘어갔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공학의 영역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금융공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전체 합계는 동일하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기 있는 코드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는 충분할 겁니다. 그게 T1에서 T2로 바꾸는 경우이고 반대로 T2에서 T1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이렇게 50만원을 환 위험이 없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 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이익일 것 같다. 보니까 모든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까 한국 원화가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그런 가치가 상승이 폭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다시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T2 to T1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코드도 조금 전에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코드 조금 달라요. 얘는 T1이 이렇게 쏙 들어갔고 여기서는 T1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T1에서 T1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리스트 추가를 해서 이것이 업데이티드 T1 됩니다. 얘는 New T1이고 얘는 업데이티드 T1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죠. 이제 지금 수업을 들었을 정도면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와서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표준은행의 모든 메커니즘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되고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이 없었다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